궁금합니다. 네네. 너 어디까지 가고 싶니? 결승에서 1대1로 붙을래? 1대1로 붙을래? 이길 수 있겠어요? 너 감당 되겠냐? 결승에서 만나서 제일 이길 것 같은 사람이면은 같이 결승을 가야 되겠네. 그러니까 지금 형님 말씀은 저랑 어쨌든 같이 가자. 저랑 같이 가고 싶으시다. 그거죠. 나쁘지 않죠. 좋다고 생각합니다.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다 웃었지? 어? 나 4강이야!
메시지점 배팅 가위바위보는 장동민 씨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. 더 지니어스 블랙 간의 최종 우승자는 장동민 씨가 되었습니다. 내 옆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우승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을 받은 것 같고 일상의 장동민이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그렇게 더 살아야 되겠다 그것만이 장동민 인생이 살 길이구나 라고 느꼈어요. 아, 살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멋진 승부를 하고 우리 더 지니어스 가족들한테 너무 고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멋있다.